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제야 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IRP는 신한금투. 예, 네. IRP 신한금투. 드디어 한 명 오셨어요. 예. 네. 한 명 왔어요. 한 명. 아니, 그냥, 야, 이렇게도 한 명 오더라. 아니, 그 여기도 전화번호를 아예 줘. 네. 전화번호를 네, 해줄게. 아니, 나한테 문의가 네. 엄청 와. 아, 네. 아, 문의가 네. 우리한테 와요. 네. 집한테 네. 와. 금투로 가야 되는데. 신한금투로 하세요. 지난번에 네. 미국에서 전화 왔었어. 아, 야. 네. 오늘 미국 시장 빨리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면 네. 미국 시장은 이제 한번 그 되먹임을 당한 것이죠. 어제 너무 많이 달렸잖아요. 기대감 컸으니까. 그런데 뭐 이미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미국 의학 전문지에서 모더나가 발표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유효성을 그 판단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유효성을 가질 만한 데이터를 그 어디야 그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 계속해서 지금 제롬 파월이 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연준의 핵심적인 경기 부양 노력의 전체적인 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네. 대포 계속 이달 말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포를 계속 쏴주면서 그 저기 뭐야 그 백신의 실망감이 좀 커버가 되는 이런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에 반절도 안 빠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거는 뭐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를 일종의 앵커 효과 또는 보유 편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 가지신 분들은 미국 시장이 빠지기만을 바라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투자자들은 항상 이 보유 편향이 안 빠지셔야 돼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미국 증시는 어제 오른 거에 반절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그 되돌림은 아니었고 또 하나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네. 또 백신은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네.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시간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하고의 백신의 문제는 해결적으로 점점 다가간다 어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해서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한국 시장하고 연계해서 보면 어제 드디어 후끈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왔죠. 컴백. 그러니까 네. 컴백 그 얘기했잖아. 언제 네. 들어올 것이냐.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뭐냐면 전염병을 지우개로 쥐었다 보니까 사실 불안하거든 얘네들도. 그러니까 돈 쌓아놓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외국에 뿌려졌던 돈 땡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정도의 반락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반락에서 외국인들이 팔자로 바뀌면 여전히 불안해야 하는 거고 네. 별로 안 팔면 아 이제 마감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 볼 수 있죠. 오늘도 사면. 그렇죠. 오늘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어제는 전환할 수 있잖아요. 전염병이 지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오늘 그러면은 그냥 빠졌으니까 또 빠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면 컨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불안감을 가시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선택 선호를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다. 물론 뭐 한 일주일 연속으로 된다면 확실하겠죠. 네. 그죠? 하루 정도 하루 이틀 띄엄띄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연속되면 그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아, 이거 미국 시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괜찮나? 예, 네, 계속 하세요. 네, 네. 저희는 괜찮아요. 예. 네. 지금 김일구 상무님 오늘 저기 재미난 리포트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금요일 날 자세히 들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 줄 요약을 해 드리면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나쁠 거로만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각자 투자를 따로따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고 앤드 그러나 위험 요인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위안화가 약세일 경우 그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 얘기했고 또 오늘 저희 회사 퀀트 분석하는 이 김상호 애널이 얘기했던 내용도 되게 재밌는데 무슨 말이냐. 최근에 한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고퍼주들만 올라갔어요. 예. 퍼 20배 이상이 되는 업종만 올라간 거예요. 성장 주문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이오, 1등이 바이오, 2등이 인터넷, 3등이 예. 전기차, 4등이 오리온, LG 생활 등 필수 소비재, 예. 5등이 게임이에요. 예. 얘들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랐어요. 뭐 20% 후반대에서부터 19%대까지 이렇게 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죠. 뭐 차정 장세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바이오 장세, 반도체 장세, 중국 관련 내수주 장세 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성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끝나냐? 얘네들의 이익 증가율이 꺾일 때 끝난다. 이익 성장이 꺾일 때 끝난다. 근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이미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에 보시면 바이오, 인터넷, 뭐 전기차, 필수 소비자, 게임 얘네들이 안 좋았다가 다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익이 네. 이 우상향을 쭉 하고 있어요. 네. 이 우상향이 꺾이면 이 랠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의 이익 성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 이렇게 뭐 좋은 정리라서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 이제 지표 좋게 본다는 얘기네요. 얘네들이 이익 성장이 끝날 때까지인데 언제 이익 성장이 끝날지는 잘 모르죠.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예를 들자면 바이오가 이익 성장이 꺾일까? 인터넷이 꺾일까? 아니면은 전기차가 꺾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네. 거죠. 안 꺾인다면 고죠. 안 꺾인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코로나나 이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 저기 지금 저희 실질적인 EPS 네. 이익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PER이 에비타 PER이 휙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고점은 PER이 PER 정도가 14.4배예요. 14.4배. 그럼 지금 결코 싸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오히려 옛날 지금 2100보다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거 정도를 해주면 야 대략 한 2400대 중반을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의 이익 성장이 줄어들지 않으면 네. 얘네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테니까 지수를 쭉 끌고 갈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수가 확 붙으려면 지수가 오버할 수 있는 것 2400을 네. 넘어서 오버할 수 있는 거는 상상을 해보면 이겁니다. 싼 주식들이 같이 뒤에 자산주들이 붙여주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나 이런 애들이 네. 어제 같은 네. 날 자동차. 어제 자동차. 네. 아, 자동차 특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2000포인트 기정사실화 하네? 지금? 할게요. 저녁에 하루 할게요. 한 40분짜리. 알았어. 아, 좋습니다. 30분이나 알았어, 알았어. 40분짜리. 길게 안 하고. 알았습니다. 네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길게는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2000포인트 거의 다가오니까 2000포인트 딱 찍는 뭐그 다음 날 합시다. 근데 저기 그 가능하면 공학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안 돼. 공학도 하고 아, 지금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 금융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서 안 돼. 아, 우리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네, 안 돼. 그래서 공학도 한 명을 더 데려달라는 게 아니고. 저기 한 분 더 계시. 공학 출신. 공학도잖아. 네, 공학도시잖아요. 네. 아, 공학도 있어요, 저희.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시간 빨리.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싸다. 지표 보시면 S&P 500 1% 빠졌고요. 다운도 1.59, 나스닥은 0.5. 어제하고 좀 거꾸로죠? 나스닥은 이제 안 빠진, 덜 빠진 거고. 러셀 2000이 0.96% 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서, 아,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독일은 오히려 0.15% 올랐고 영국은 0.7 하락, 프랑스 0.89 하락, 유로스닥 0.3 하락입니다. 네. 달러 지수는 더 빠졌습니다. 재밌죠. 99.58 어제 99.6이었거든요. 네. 유로 달러는 1.092 이것도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유로 강세고요. 달러는 107.78 이것도 107.33에서 올랐습니다. 네. 달러는 1,225원 어제 말씀드렸던 NDF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요. 네. 위안화는 7.1189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10년물은 3.4BP 어제 올라간 거에 반절도 안 떨어졌어요. 이쪽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어제 워낙 많이 갔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30년물도 2.1BP 떨어졌습니다. WTI는 31.67달러로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밀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달렸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값은 살짝 한 0.6% 정도 올라서 1,748달러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9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1.98 떨어졌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어제 워낙 많이 올랐던 퀄컴이 2.3%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웰스 파고가 많이 돌려냈어요. 5.7%나 돌려내서 어제 8% 올랐는데 상당 부분 많이 확실히 은행은 분위기가 안 좋다. 미국은. 아, 다시 반나겠다 이거죠? 예, 8% 올랐던 것을 지금 5%를 빼었으니까 네. 많이 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너무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저 워런 버핏 저 선생님 혼절하십니다. 네. 네. 자.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오늘. 아니요, 뒤에 순서 관계없는데 할 얘기 대 하세요. 아닙니다. 뭐 아니요 왜? 네. 아니 근데 그 자동차는 네. 뭐가 있긴 있는 거죠. 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집을 했는데 네. 아. 특집을 했는데 네. 공학도 최욱 화공학과라며. 그 화학과라며. 네. 최욱. 아니 공학도라 되는 게 아니라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되죠. 그럼. 제가 정프로입니다. 아,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예. 네. 하여튼 뭐가 내용이 뭐 있는 거죠? 거죠? 아니 많지는 않아요. 뭐 기대는 하지 마세요. 했는데 여튼 뭐 기대는 하지 마세요. 헛방이다 그러면 우리도 못 참습니다. 네. 겁나. 저 같은 인문학도 지금 화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특집입니다. 오늘 저희 곽도기님 가시고 나서 바로 또 한병화 위원이 지금 아까 꽝 소리 난 게 한병화 위원이에요. 네, 지금 네. 와 계세요. 한병화 위원과 함께 지금 그린 뉴딜 한번 얘기를 네. 할 거니까요. 와, 재밌을 겁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광고 듣고 올 테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곽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